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보겠는데요. 계시록 19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심판이 참되고 의로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변화 성도가 19절 이하와 같이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와 같이 짐승의 군대를 쳐 없애는 백마 군대가 되어 대승리를 보게 되므로 이것이 감사하다는 부활 성도의 화답의 노래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성도는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은 아벨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종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쓰러져 죽은 모든 성도를 부활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부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값이 다 갚아주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죽이고 억울케 하는 일이 아담의 아들 가인 때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내려온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서 세세 왕국의 왕권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우기 위해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지고 보니 온 세계 인류는 다 용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해서 21세기에 도달한 현실에 와서 죄악도 최고도로 높아졌고, 인간의 기술도 최고도로 높아졌고, 인종의 번창이라는 것도 최고도로 높은 현실에서 기독교는 최고도로 부패한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도 역사하는 무소불능의 신이시니 동방 땅끝 한편 모퉁이에 가장 지렁이 같은 약해진 사람에게 심판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늘 권세가 임하게 되므로 바벨론의 세력이 완전히 거꾸러지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도 의롭다고 노래하며 억울한 피값을 갚아줬다는 노래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를 통하여 인간 종말을 경고로 쓸 적에 바벨론을 쳐서 없이 하고 새로운 나라가 오므로 성도들이 영원히 기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선지의 묵시는 하나같이 바벨론이 망할 것과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종말에 끝을 맺었다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을 것이로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화목제물로 전 세계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약 때 양을 잡아 제사한 것보다도 더 의로운 제사를 받아 주심으로 어느 민족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지 시대에 경고한 말씀대로 심판을 내릴 때 원수를 없이 하고 성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종말에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듯이 심판기에도 바벨론을 들어서
전 세계 교회를 치기하고 여기에서 음녀의 세력 앞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자는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바벨론을 없이 하는 동시에 거기에 동참한 자까지 없이 한다는 것을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고 선지 예언대로 구약 종말에 심판을 하고 만다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될수 없을 것이로되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종말에 예언을 하게 할 때에 구약 선지들이 받은 심판의 다림줄의 경고를 다시 예언하게 하고 심판하게 되므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러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 불의가 될 것이로되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가 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신으로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고 인류를 심판한다면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의 화목제가 있고 성신의 역사가 있고 종말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있고서 심판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6절부터 9절까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생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던 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때부터 영원히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귀한 마귀를 들어 꾀어보기도 하고 마귀의 강한 세력을 허락해서 당신의 종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게도 한 것은 가장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왕권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단장을 곱게 한 성도들의 즐겁고 크게 기뻐할 혼인 계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이 자들이다. 이 자들은 천년 동안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천년간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무궁 안식 세계, 저 천국에서 또 왕권을 가지고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 부활 성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종들이 돼서 마귀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긴 14만 4천의 종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종들에게 역사하는 대언의 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일은 성경의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대언 증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에게 입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언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역사는 뭐냐?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간 종말에 다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라고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때의 역사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역사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시 예언해서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올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불러 없앤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 라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마지막 14만 4천의 종들을 택해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할 때 받은 그 영과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종말의 역사는 성경의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예언하는 역사다.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역사다. 라는 것을 알고 문자 그대로, 예언 그대로 증거하는 그 영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역사를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백마탄자의 승리가 나옵니다. 백마탄자의 승리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때이 땅의 왕들과 군대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과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겟돈으로 모여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그 역사를 11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건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신이시며 사랑의 자체가 되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적에 공의롭게도 쓰시고 사랑으로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백마탄 군대를 일으켜서 승리를 이루게 함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끝을 맺는 일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종말을 천당으로만 본다면 종말관을 똑똑히 모르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백마탄자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합니다. 1차 승리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1차 십자가의 승리가 있으므로 은혜 시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마지막 예수님의 2차 승리가 있으므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2차 승리가 있으므로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승리로 말미암아 1차 승리의 역사가 많은 종들을 들어서 역사하게 되어 세계 만방에 십자가의 도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2차 승리가 이루어지므로 천년왕국이 오는 데는 그 비밀은 바울서신에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마탄자의 승리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기간인데요.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을 모시고 싸울 수 있는 자의 수가 차게 되는 기간을 은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하심으로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고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날까지의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피 흘려 순교를 하였고, 마지막 때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변화 성도가 무장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며, 그 수가 찰 때, 14만 4천의 수가 찰 때에 되는 일이니, 수가 차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참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계심으로 그리스도 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12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가 백마탈 군대가 될 자격이 있는지도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만왕의 왕을 따르며 완전 승리를 이룰 것인지 이것을 알 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가 찰 때까지는 각자 각자의 완전 무장을 목적하고 역사하는 것이니 우리는 각자가 진실이라는 것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것뿐이고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하여 훈련 중에서 따라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24만 4천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받고 은사를 받고 이제까지 영계가 장성한 종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략적으로 숨겨놓고서 종들의 인격을 마지막 백마탄 14만 4천의 군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모략적으로 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누가 그 자격을 얻었는지는 인간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14만 4천의 군대가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 종들이 누군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알겠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종들을 실현을 시키는구나. 훈련을 시키는 구나. 겸손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생활일 뿐이지, 누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은 준비 기간이라는 걸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갈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16절은 군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기간이 14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14만 4천이 3년 반을 전 세계에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3년 반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따라온 알곡들을 다 초대교회로 모아가지고 곡관에 들인 후에 그 14만 4천이 하늘에 혼인석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같이 혼인석에 참석해서 천년왕국의 왕국의 부서를 다 조직을 하고 이제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바벨론이 불탈 때 살아남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들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왔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종들은 말씀에 가감이 없는, 진리에 가감이 없는 그런 말씀이 있는 자들이죠. 입술에 완전한 변론이 있는 자들이고, 그것으로 민족을 친다 그랬고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린다는 말씀을 계시록 2장의 말씀,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다스린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말씀대로 포도송이를 심판하는 14장 19절에서 20절에 그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했는데 그 포도주틀을 밟는 심판을 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군대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주님이 재림한 후에야 완전 조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후에, 그리고 이 14만 4천이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백마 탄 군대가 완전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군대라는 것은 부활 성도를 뜻한 것이 아니고 변화 성도를 뜻한 것입니다. 이 군대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백마탄 군대가 된다. 왜? 이 14만 4천이 땅에서 부활 성도들의 그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역사하던 변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는 변화 성도를 뜻한 것이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남은 자는 변화를 받는 데는 남은 자가 될 자격은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교권과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기 위하여 싸우던 사람들이 변화 성도가 되어서 들림을 받게 되고 완전한 조직을 이루어서 다시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쳐 없이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백마탄 자의 승리 1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16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